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명절을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서 잘 보내기를, 그리고 마무리 내일까지죠 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2장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격분해서 남편을 찔른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은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무심코 그 핸드폰 안에는 웬 젊은 낯선 여자와 자기의 남편이 밀회를 즐기는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아내가 그 사진을 보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가서 그 칼을, 흉기를 들고 남편을 찔렀습니다. 이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로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구금 상태라고 하네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 전화 속에 젊은 여성은 아내의 젊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외도를 한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젊었을 때 아내의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으로 있는 거 디지털화 해서 핸드폰에 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의 이전의 모습을 알아보질 못한 거죠. 그 사진이 자기라고는, 본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을 발견했을 때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직접 묻는 대신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칼을 들기 전에 한번 물어봤으면, 이게 누구야? 언제 어디 가서 언제 찍은 거야? 한마디만 했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한다든지 뭔가 데이트를 하는 그런 사진을 보면 우리 배우자들은 이성을 잃어버리죠. 왜 그렇죠? 배신감이에요. 그죠? 그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약속하고 이렇게 혼인 서약을 맺은 이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두고 어떻게 다른 이성에게 눈을 팔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발견하면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배신감이란 게 이렇게 또 나타내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힘든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우리는 화가 나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게 과연 어떤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화가 나면 어때요? 나를 화나게 한 당신은 나빴어. 무조건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화가 나게 한 상대방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단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 내 마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리고 남의 말잘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내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선이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악이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되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무조건 우리를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요. 로봇은 자기 생각이 없죠. 그냥 입력되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게 의지 없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 말라. 이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이 먹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지 이렇게 두고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냥 이거는 나빠 하지마 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왜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기쁨을 굉장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아이가 왔어요. 엄마가 아프리카 우리 성도의 딸이 손녀가 아프리카에 살다가 우리의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집에 한참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 100원짜리 그 문방구 가서 100원짜리 반지를 하나 엄마가 뽑아줬나 봐요. 그랬더니 그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반지래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이 반지가 제일 자기한테 보물이고 너무 좋은 거라고 막 나한테 목사님 반지 너무 이쁘죠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걔한테 그거 나 줄래? 제일 귀하고 제일 보물이라 하는 거를 내가 뭐 그게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예, 안중사랑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저거를 가장 소중한 내가 봤으면 뭐 어디 가서 돈 좀 사는 건데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한테 주는지 내가 한번 봤어요. 그거 나 줄래? 했더니 아이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요 하면서 딱 빼서 나한테 목사님 하세요 주는 거예요. 야 진짜 100원밖에 안 되는 반지지만 가장 소중한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그 반지를 내가 받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갖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차원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 은근히 기대를 해죠. 자 너희들 먹지 말아야지 내 말 들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도 아시죠. 예, 죄를 지을 걸. 예, 그랬는데 그 우리의 사람이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죄를 짓게 된 거죠. 자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의 대가로 그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 되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 그들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에, 식물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땐 살아있죠. 그러나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된 우리가 줄기된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땐 살아있는 거지만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거고 어차피 지옥 형벌로 떨어질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2절을 볼까요? 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3절에 보시면은 우리 뭘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에게서 또 멀리 멀어져서 진노의 자녀되어 뭐 어떻게 사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저걸로 밀어놓고 내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육체의 욕심 따라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전에 이런 겪었잖아요, 그죠?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래요. 그래서 식사 식탁을 차릴 때 꼭 어떻게 하냐면은 국그릇을 왼쪽에 놓고 밥그릇을 오른쪽에 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른손잡이는 밥그릇이 어디 있어야 밥이 왼쪽에 있고 국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내가 왼손잡이니까 자기 편한 대로 내 밥도 국을 왼쪽에 두고 밥을 오른쪽에 둬서 오른손잡이인 내가 먹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계속 불편하다고 해도 안 바꾼대요. 그래서 늘 짜증이 난다. 나는 마신 물컵은 즉시 씻어놓는데 아내는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이 없을 때까지 쌓아둔다. 한꺼번에 설거지하고 몸살이 난다. 쌓인 그릇을 보는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없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참을 수가 없어서 화를 버럭낸다. 이분이 왜 화를 낼까요? 아내 하는 게 못마땅하죠? 참을 수가 없죠? 왜 아내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그 사람 안 하니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내가 봐낼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은 아내의 단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내를 내가 참아주고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는 뭐라고 말할까요? 잔소리 많은 남편을 내가 참아주고 있다.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두 부부가 붙으면 여러분들 어느 편들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조입니다. 내 생각만 옳대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상대방, 당신은 틀렸어.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가장 근본 원인은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 남편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내가 얼마나 불편할까 한번 생각해 봤겠어요? 아내는 나 때문에 불편한 게 없을까 생각해 봤겠어요? 절대로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정리정돈 안 하고 늑장 부리는 아내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절대 생각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나는 절대로 저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돼. 내가 더 잘나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있죠. 그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왕이잖아요. 천하가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궁궐 앞에 참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밭의 주인은 나봇인데, 이 사람은 대대로 내려온 그 밭이라서 이것을 어느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합이 그 밭이 갖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차지했어요. 이렇게 잔인한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지금 요즘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그죠? 내 편하게 돈 필요해서 돈 가지고자 이렇게 거짓말하고 범죄를 남의 돈을 훔쳐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다단계를 기억하는 사람이나 다단계에 끌려가는 사람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편하게 돈 먹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사탄의 지배되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진노의 자녀, 우리도 그랬어요. 이전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풍조를 쫓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줄 믿습니다. 자, 아내가, 아까 내가 예를 들은 그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그 마음은 배신감이죠. 이 배신감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는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갚아줄 거야, 복수할 거야, 내가 두고 보나,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서 어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하나님 싫다고 떠났잖아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고 떠난 죄인이잖아요.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처럼 복수하려고 하는지, 갚아주려고 하는지, 진노하는지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배신자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를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쓰리도록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신한 우리를,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이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해 줄까 생각을 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여 이를 믿는 자는 그 지옥불에서 구원되게, 그 지옥불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불한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값없이 베풀어준 호의예요. 이것은 은혜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떠난 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들을 어찌 살릴 것인가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나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이제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에 다니던 어떤 소년이 거지로 살았어요. 거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 먹는 것을 딴 사람한테 빌어가지고 얻어먹는 거잖아요. 또 그 통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그냥 전부 다 음식을 한 군데 담아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먹고 살던 거지였어요. 그리고는 또 돈이 필요하면 남의 호수문에 있는 게 내 거예요. 훔쳐요. 소매치기까지 해요. 그렇게 살던 이 거지가 알고 봤더니 그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궁궐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이 왕자가 된 이 거지를 그 궁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옷부터 갈아입히겠죠. 깨끗하게 말끔하게 세수를 시키겠죠. 근데 이 거지가요, 길거리에서 맨날 손으로 이렇게 집어먹던 것밖에 몰라가지고 그 테이블 위에 화려하게 있는 금수저, 은수저를 쓸 줄도 몰라요. 그럼 어쩌겠어요? 그걸 가리켜요. 손으로 안 먹게. 그 포크를 잘 쓰고 우아하게 하고, 그리고 막 먹을 때 흘리지 않고 이제 본이 되도록 거룩해 보이게 왕자답게 채통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를 다 가리켜야 돼. 가리켜요. 그러면서 신분이 변하면 행동도 변화되고 존재가 변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로 얼룩진 우리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과 아량과 선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이다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악이다 하는 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바르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좇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강조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24시간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너무 많죠.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24시간 동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이다 하는 일을 선택해서 해나가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제가 아까 들었던 예를 가지고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얘기 마저 하죠. 예, 교수님은 화장품 뚜껑을 열어놓고 외출하는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아유, 이 사람 성질이 되게 우락부락한가 봐요. 교수님이신데 약속 시간에 늦는 아내를 향해서 성경책까지 들이미면서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부활 그 무덤에 세마포와 수건을 그 무덤 안에 이렇게 개켜놨다는 예, 말씀이 있죠. 이제 교수님이니까 성경 잘 알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까지 하네요. 왜 예수님이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제 막 그렇게 다그쳤어요. 참 이렇게 배운 사람은 예, 부부싸움까지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하네. 이렇게 다그칠 때 하나님께서 세마포와 수건을 이렇게 개켜놓은 건 정리정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또한 재밌네요. 그죠? 이렇게 다그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좀 약간 험하게 말하네요.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이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깜짝 놀라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은사,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잘하는 것은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 불만, 이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평, 불만하는 은사래요,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은 것도 어디예요, 그죠? 정리정돈하고는 거리가 먼 아내가 물건을 밟고 돌아다닌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것은 나에게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이것으로 상대방을 박박 긁고 마음의 상처를 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내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아내는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고 예, 이제 아내가 화장을 하면 다가가서 말한대요. 화장 다 했어? 뚜껑 닫아도 돼? 뚜껑을 닫아줍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꿈쩍하지 않던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닫아서 안 열릴 정도로 닫아버린대요. 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선하고 상대방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우리가 자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 반대로 하는 거겠죠. 이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흠을 찾기보다 장점이 먼저 눈에 보이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불쌍한 사람 돕는 것도 선한 일이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예, 지혜로 대하며 서로 화기애애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먼저 화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필요한 건 뭘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실수해?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실수를 할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는지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또한 이것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그렇게 물질에 노예되는 것보다 먹을 것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적지만 예,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존할 수 있는 물질이 공급됨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불평 이런 마음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나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생각 살아갈 때 어느 곳에든지 나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음에 기뻐하고 그 사람이 함께 있음에 너무나 좋고 그래서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